대한민국 준중형차의 기준으로 불리는 차죠. 더뉴 아반떼를 만나봤는데요. 건보미 레이서 즐거우셨어요? 너무 즐거웠어요. 아니 지금도 이렇게 참 좋은데요. 아 그때 얼마나 좋았겠어요. 아반떼 얘기나 하죠. 네. 네. 아반떼 디젤 엔진 모델을 추가를 하면서 소비자들의 고민이 한층 더 증가했을 것 같아요. 디젤이냐 가솔린이냐, 가솔린이냐 디젤이냐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아무래도 신차를 직접 타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궁금한데요. 그래서 오늘은 신차 분석에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. 네, 자동차 파워블로거시죠. 김학수, 김진우 씨 나와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동차 블로거 김학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자동차 블로거 김진우입니다. 저는 이번에 이 차를 못 타봤어요. 그래서 더 궁금한데요. 연비와 성능 어떻게 달라졌나요? 일단 기존의 아반떼들도 가솔린과 디젤 모델이 있었는데 이제 MD 아반떼 들어와서는 이제 처음 1.6 디젤 엔진 투입이 된 건데요. 확실히 가솔린 대비해서 연비가 더 좋고 일단 유지비에서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구매 가격이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. 하지만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경제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저는 장거리 출장이 많아서 아무래도 고속 주행 안정성을 보고 있거든요. 네. 그런데 그 기존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이 고속 주행 시 후륜 서스펜션이 불안해서 이 부분이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시승을 해보니까 그 후륜 서스펜션을 좀 개선을 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고속 주행할 때 뭐 딱히 불안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. 이 시점에서 디젤 준중형을 내놓는 이 센스.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. 사실 디젤 승용차가 요즘 대세고 더군다나 준중형의 디젤이 나온다는 건 소비자로 하여금 굉장히 구매욕을 자극하는 이런 거거든요. 어떻게 보면 수입 디젤 차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면서 그걸 억누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뒤늦게 투입한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이 디젤 모델 하면은 아무래도 소음이 크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시잖아요. 어땠나요? 일단 현대자동차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요. 가솔린 버금간 혹은 가솔린보다 더 좋은 억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행을 해본다면은 저속에서는 아무래도 진동과 섬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. 사실 승용 디젤이 그 가솔린 모델 대비 가속할 때 네. 이 엔진음이 많이 유입되고 정차 시 진동이 있는 단점이 있었거든요. 네네. 아반떼 디젤은 그러한 단점을 많이 상쇄시켰습니다. 블로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차를 타보셨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비교할 수 있는 차량이 있을 텐데 그런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떨까요? 일단 지금 아반떼 MD 디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차는 없다고 봐요. 근데 굳이 이제 수입 엔트리 디젤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폴로나 DS3, 1시리즈 아니면 A클래스 정도가 있을 텐데 이 차량들과 비교하기에는 일단 가격 차가 너무 세고요. 그러니까요. 유지비에서도 분명 차이가 있을 거고요. 그리고 또 이제 폴로 같은 경우가 가장 가격적으로 가장 가까운 데 있는데 사실 폴로의 옵션은 너무 빈약하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반떼가 분명 갖추고 있는 경쟁력이 꽤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.